모험택시2에서 김도기 기사 역할을 맡은 이재훈입니다. 오늘 드디어 모험택시2의 첫 운행이 시작되었습니다. 근데 여기가 어디냐? 베트남 후에입니다. 하이, 액션! 해외 로케로 첫 촬영을 시작한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또 첫 촬영을 시작하니까 감회도 남다르고 굉장히 재밌는 또 스토리가 펼쳐질 예정이라서 여러분들께서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멋지게 나쁜 놈들을 소탕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모험택시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모험택시 두 번째 운행 화이팅! 아자아자! 무지개 운수의 장성철 대표 역할을 맡은 김은성입니다.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 멋진 어린이 배우와 함께 첫 촬영을 하게 돼서 너무 좋아요. 재밌었어? 모험택시 시즌2를 제작할 수 있게 된 것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두 번째 시즌도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저희 모범택시 계속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세요. 모범택시 두 번째 운행 화이팅! 네, 안녕하세요. 모범택시2에서 고은 역을 맡은 그혜진입니다. 경찰이 된 고은이의 정복과고요. 이게 다 제자리입니다. 말이랑 행동이랑 완전 안 맞는 거 알죠? 아, 네.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. 미안해요. 일하다 중간에 나와서. 저는 오늘 첫 촬영인데요. 분위기가 너무 친근하고 또 오늘 되게 더운데 실내에서 다들 촬영해가지고 쾌적하게 재밌게 찍은 것 같아요. 지금 시작하는 마음이 너무 설레고요. 또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만큼 고은이가 아주 열심히 일을 해보겠습니다. 많이 기대해주세요. 파이팅! 모범택시에서 최지임 역을 하고 있는 장혁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드디어 이제 촬영을 다시 시작하는구나. 기대도 많이 했고 설레었어요. 너 그냥 한번 보여주세요. 내가 확 이렇게 누구냐고? 우리 김도기 기사 이재훈 배우도 운동을 더 열심히 하신 것 같더라고요. 액션 잘 소화해내려고. 최주임의 액션도 기대해주세요. 기가 막힐 겁니다. 어마어마합니다. 깜짝 놀랄걸. 저의 활약상을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. 기대하세요. 네. 화이팅! 고맙습니다, 여러분. 모범택시에서 박지훈을 맡고 있는 배우 규현아입니다. 아, 기대를 안고 이제 첫 촬영하러 왔는데 밖에 씬도 찍어야 되는데 비가 오네요. 오늘 그래도 이렇게 실내 씬 재밌게 또 오랜만에 우리 최주임 형님이랑 촬영하게 돼서 너무 즐거웠습니다. 제가 변호사면 볼 수 있는 겁니까? 보통 서랍에 이런 거 잘 안 두지 않아? 그렇다면... 모범택시가 재밌잖아요. 통쾌하고 또 이런 장르의 드라마가 많이 없기 때문에 또 기대를 많이 해주신 것 같고 또 기다려주신 것 같아요. 이제 촬영 들어갔으니까 재밌게 한번 통쾌하게 찍어보겠습니다. 모범택시 시즌2 화이팅! 임여사 심소영입니다. 시즌2로 다시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. 오늘 여기 베트남에서 첫 촬영인데 너무너무 반갑고요. 이렇게 다시 불러준 제작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드린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새롭게 오는 우리 모범택시2 여러분 많은 시청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왕따오지. I love you. 무지개 운수에 새로 들어오게 된 신입 기사 원하준 역할을 맡은 배우 신재하입니다. 반갑습니다. 뒤에 보이시나요? 우리 택시들 있는 거? 제가 이 현장에 직접 온 게 너무 신기하고 되게 설레는 것 같아요. 안녕하십니까. 좋은 아침입니다. 되게 해맑고요. 덤벙거리는 것도 있고 사고 뭉치기는 한데 막내로서 귀여움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미워 보이지 않는 네, 그런 사랑스러운 캐릭터입니다. 감사합니다, 형님. 많은 배우들과 스태프분들이 정말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요.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 원하준 또 많이 기다려주세요. 모범택시 시즌2 화이팅!